네, 누구나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알기 쉽게 풀어주는 속닥속닥 미래접수 4.0의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이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녹화 전날 어떤 거 좀 고민하세요? 사실 저는 좀 의상 고민도 되고 뭐 머리 모양도 좀 고민되고 그런. 저는 이제 피부.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팩을 왠지 오늘은 해야 된다. 네. 저랑 똑같네요. 저는 제가 안 해도 와이프가 하라고 붙여주시나요? 네. 내일 녹화 날이잖아 그러면서.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제 살조를 하시는 분은 뭔가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임 기자님은? 저는 평소에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데 아무렇게나 입는 것 같진 않지 않아요? 근데 방송에는 매회가 옷이 달라야 되니까 네.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동대문 시장에 자주 출몰 하신다는 제품을 네, 그거 제가 전날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아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 왜냐면 거긴 디스플레이가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좀 패션 감각이 있는 요즘 말로 이른바 패피는 누군지 한번 패션 피플 저는 아무래도 정문 씨가 아닐까 네? 그럴 수밖에 제가 좀 한 패션 하죠. 그럼요. 방송인이잖아요. 제가.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제 패션의 문제는 저는 다 튀는 아이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상의도 튀고 막 바지도 튀고 겉에 겉옷도 튀고 이래서 매치가 안 돼. 오히려 친구들은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맞아요. 왜냐면 한 4년 있으면은 그래서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 4년 뒤에는 제가 입었던 옷들이 이제 유행이 오기 네. 시작하는데 좀 앞서간다. 많이 앞서갔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스스로를. 저는 뭐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밝혀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도 못 입었다 보니까 정문 씨 매니저분이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눕고 보겠으면. 내 옷을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아무거나 하나 들고 막 박사님을 막 한참을 옷을 너무 안쓰러워서 사실 이렇게 누가 봐도 근사하게 옷을 입는 건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닌 맞아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개성을 잘 살려서 근데 패션이 개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예쁜 옷을 갖다 집에서 입어보면 패션이 괴성을 살려줘요. 괴성을 뭐야 이거 그래서 한번 옛날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스스로 저도 두렵습니다만은 패피와 패알못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번 가려보기 위해서 과거 사진을 준비했는데 다 같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 이게 우리들의 과거 사진이니까. 네. 저거 임노욱 기자님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누구예요? 저예요. 누구예요? 저예요. 아, 머리가 저렇게 짧은 네. 시절이 네. 있으셨어요? 이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찍은 사진이라 한 22년 전 사진이에요. 우와. 22년. 아, 근데 저 정도면 그때 패피인 거 아니에요? 저 샌들이. 로마 군단 가죽 샌들. 저 사진 제출 안 했는데 제 사진 나왔습니다. 아, 이게. 과거라고 하기에 너무 최근 아닌가요? 네, 최근에. 네, 어제 아니에요? 네, 어제. 최근에 방송된. 그러고 보니까 저 땐 안경도 다른 걸 쓰셨네요. 네, 그 안경이 요즘에. 그걸 제 입으로 얘기하라고? 요즘에 이 안경 가지고. 못 말하겠어요. 아니, 지금 나오고 그 얘기를 하는 작가님이 잠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화이트보드에 어조비 패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도비가 아니고요? 네, 어도비 아니고 어조비. 근데 저희 중에 누구한테 말을 하라고는 안 써주셨어요. 아니, 그럼요. 아니, 그냥 안경 얘기를. 어깨가 좁아 보이는 거죠. 어깨가 실제로 좁은 건 아니. 어깨가 실제로 좁고요. 마음도 좁습니다. 됐어요? 패션 뷰티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만의 디지털 스타일리스트 하나면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취향은 물론 신트렌드까지 섭렵해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증강현실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패션 산업. 이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트렌드까지 형성하고 있다는데 다양한 IT 기술을 만나 새롭게 변화하는 패션 뷰티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패션과 뷰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타일이 뭐 패션이나 뷰티에서 중요한 게 유행이잖아요.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면 또 못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유행은 누가 왜 만드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의 유행은 사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뒤에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깔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19세기에는 어떤 계층 간 차이의 산물에서 또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상류계층이 하류계층과 자신들의 어떤 그 신분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류계층은 또 그거를 따라서 어떤 흉내를 내고 확산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상류계층은 또 그게 싫어서 어떤 그 유행을 버리고 새로운 유행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유행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르는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유사성과 또 그 안에서 안전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또 유행을 따르기도 하고 그게 싫은 사람들은 그것과 다른 쪽을 감으로써 어떤 차별성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욕구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이 또 생겨나고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아니 그 의상도 약간 상류층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하고 저 정도 다르면 나는 차이 많이 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걸 이미 의상으로 좀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는 달라요. 좀 신경 쓰고 왔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거죠. 네, 시대에 따라서 패션 트렌드도 좀 변화해 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반영되는 건가요? 패션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에 보통 우리가 의류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어떤 그 시대에 유행하는 행동 방식이라는 또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은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100년 전에 사실 여성들한테 처음 참정권이 부여됐을 때 그 미국 여성들이 굉장히 옷을 더 화려하게 입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사실 그동안 여성성의 상징이었던 뭐 긴 머리나 어떤 긴 치렁치렁한 치마를 사실은 벗어 던지고 단발머리와 무릎 위에 짧은 치마 길이를 선보이기도 했거든요. 간소화됐군요. 패션이. 네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여성의 이제 사회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여성들이 아무래도 또 몸이 왜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이미지를 주고 싶고 사회 참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 뽕으로 상징이 되는 그런 그 빈 직각 어깨. 맞아요. 맞아요. 80년대 옷 보면은 여성분들이 뭐 거의 뭐 근데 이 로봇 같은 이 아이템이 지금도 유행이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저도 지금 여기 어깨 뽕 있어요. 가장되게 그래서 뭐 유행이란 건 사실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옛날 감성이 다시 돌아오면서 또 뉴트로 패션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2019년 SS 트렌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네. 봄, 여름 경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스프링, 썸머. 아무래도 이제 요즘 분들이 뭐 요가나 뭐 사이클링 또 필라테스 이런 거를 즐기는 그 에슬레저 룩이 트렌드로 맞아요. 자리를 잡으면서요. 19년 SS 이제 패션 위크 런웨이에서는 좀 이렇게 섹시하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하이엔드 감성의 바이커 쇼츠라는 게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입는 그 반바지 쫄쫄이 맞아요. 같은 걸 전 사실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 반바지로 차렸네. 그리고 막 말이야? 카페에 들어와서 막 앉아 있고. 근데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서가려면 네.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요. 젠더 뉴트럴 현상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남성 여성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관념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게 많아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아마 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심플한 디자인을 자주 이렇게 하시는 알마니, 조르지오 알마니 같은 경우는요. 그 남성들 슈츠의 그 전통적인 실루엣을 여성들 의상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사실 비즈니스 우먼들의 굉장히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젠더 뉴트럴 뭐 그런 라인처럼 네. 뭐 립스틱도 남자, 여자 뭐 이렇게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뭐 그런 컬러들을 내는 아예 화장품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에서도 좀 그런 현상이 저도 학생들한테 배운 거 있습니다. 비비크림은 저는 여성분들이 바르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떤 남학생이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비비크림을 바르냐 그랬더니 이건 CC크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CC는 뭐냐 그랬더니 그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 번지는 거를 좀 이렇게 덜 번쩍이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남학생들이 그런 화장품 많이 갖고 다니는 전문가시니까 저희들 한번 패션에 대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평가하신다면
네. 뭐 사이 나빠지실까봐 이거 대놓고 얘기해도 될 걸까요? 아니 대놓고 얘기해주세요. 대놓고 얘기해. 뭐 사실 네 분이 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으셔서 예, 다 무난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앞에는 좀 예의 갖추는 말이고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한국말은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베스트 드레서는 이제 최정문 씨가 네. 아무래도 인정. 지금 이제 얼굴도 굉장히 작으시고 하얗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색깔 지금 톤을 베이지와 블랙을 같이 이렇게 옷을 매치를 시키셔서 평상시에 좀 귀여운 이미지가 더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색깔 조화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워스트. 네, 워스트. 시선을 떨구네요, 다들. 지금 등을 저랑 등을 돌리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임 기자님. 왜요? 네, 그냥 이제 좋게 얘기하면 되게 무난한데요. 조금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좀 특징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죠. 아, 그럼 뭘 과감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포인트를 하나쯤 해봐야 네. 된다. 어디까지 풀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색깔을 조금 이제 아무래도 봄이고 하니까 조금 더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밝은 색을 좀 입으시면 이 잘생긴 얼굴이 더 예 부각이 되죠. 그런 칭찬으로 무방 안 돼요. 같은데요. 아, 제가 패션에 전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확실히 오픈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요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패셔니스타까지는 아니더라도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혹은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작은 팁을 드린다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의상에 자신이 없을 때 깔맞춤 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같은 색상의 옷을 잘못해서 이렇게 비슷한 색깔을 옷을 입으면은 잘못하면 되게 밋밋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색상의 채도나 명도에 조금 차이를 두는 그런 식으로 하는 좀 톤온톤 코디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위에랑 아래랑 다 색깔이 비슷한데도 조금씩 다른. 아니 되게 멋있잖아요, 다들. 모델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저런 얼굴과 몸이었다면 패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가운데 분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블루 계통의 색깔이긴 하지만 어떤 지금 뭐 명도나 그런 또 채도가 좀 틀린 그런 색깔들을 같이 다르고 예예 재질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장르도 위엔 자켓인데 밑엔 청바지고 뭐 그런 네네. 것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 중에 임 기자님한테 추천한다면 어떤 이거라고. 네, 임 기자님 맨 오른쪽에 있는 저런 남성분처럼 하얀 백바지에 멋을 내시고 위에 이제 베이지 톤으로 점퍼하고 스웨치를 같이 매칭해서 좀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또 발랄해 보이시는 그런 이미지. 제가 다음 생에는 꼭 저렇게 입겠습니다. 지금 이제 송중기 씨 같은 사진도 보면은 셔츠 컬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이제 하나의 더 팁을 드리면은 남성들이 사실 이제 넓은 어깨가 남성다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셔츠를 고르실 때 조금 작은 크기의 셔츠 컬러가 있는 셔츠를 고르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외적으로 길어 보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큰 카라보다는 작은 카라가 전체 어깨 폭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율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 기자님 같은 경우는 아예 카라 없이 차이나 카라는 어때요? 아, 그럼 목이 좀 짧으셔서 조금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난도시라는 프로그램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그게 더 좋을 줄 알고 여쭤봐요. 골절상 입었어 지금. 제가 못 가지는 생각을 죄송해요 기자님. 네, 패션하고 뷰티도 4차 산업혁명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패션 관련 단체에서 그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2019년에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관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IT 기술을 패션 산업에 이제 접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좀 다양한 그런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증강현실을 활용한 가상 피팅 그 미러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 소비자가 직접 옷을 입어보지 않더라도 디지털 미러를 통해서 내가 여러 벌 입어본 것 같은 거를 실제로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거든요. 자기 몸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를 더 씌워서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스튜디오에 그
피팅 거울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 저기 그건가요? 네, 이거예요. 아, 지금 보면은 이제 막 모델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옷이 입혀져 있는데 혹시 도전해보실 분, 저는 임도욱 기자님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옷 많이 입어보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셔츠 이거 카라가 이만큼인지 보느라 힘드셨잖아요. 네, 아, 이게 고민이 많은데 저거는 안 입어봐도 된다니까. 그렇죠. 네, 한번 좀 시도해보겠습니다. 손을 움직여서 아, 여기에 지금 아, 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 인식이 되고 있네요. 체형이 잘 드러나도록 겉옷을 벗고 손을 움직여서 성별을 선택하세요. 아, 남성. 어, 인식이 됐나? 아, 저기 누굽니까, 저게? 어, 좋은데? 기자님. 아, 여기에 여러 가지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어, 근데 저기 미러에서도 이게 움직여요. 말하고. 아, 그렇네요. 어, 이게 똑같이 움직이죠. 신기하다. 어머, 야, 와. 어, 저 어떻게 입 모양이 맞지? 야, 와. 어, 신기하다. 어, 저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 오, 오. 헤어스타일도. 그 다음. 어, 어, 그 머리, 어, 이거, 지금 머리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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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다, 딱 맞다. 어, 이거 어때요, 이거? 아, 이때 아세요? 어, 이거 괜찮은데? 어, 이거 어때요, 이거? 아, 이때 아세요? 어, 이거 괜찮은데? 아, 나는 이거. 좋은데? 토블라. 어, 신기하네요. 피팅 화면에서 이제 상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상의. 오, 이런, 오, 이런 색깔도 11벌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노란색 옷도 있고요. 노란색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요, 교수님? 네, 노란색은 너무 좋은 아, 이 테니스 셔츠도 있습니다. 이 중에 잘 어울리는 걸 교수님이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베스트 룩으로. 네네. 이 오렌지색도 좋은데요? 네, 네 저도 색, 이 색이 잘 어울려요. 진짜요? 것 같아요. 어. 네. 와, 나 정말 폐할 못인가 봐. 이게 어울린다고요? 네. 올해 또 그 트렌드 색깔이 리빙 코랄이라고 해서 맞아. 약간 아. 이런 부드러운 따뜻한 또 코랄색이 유행이니까요. 이 오렌지색으로 상의를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직접 우리가 피팅룸에 들어가서 입어보지 않고 이렇게 가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사이즈도 나오고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실제로 매장에 가서 입어보면 막 이 단추를 풀고 채우고 잠그고 막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것 때문에 버튼 하나면 네, 버튼 하나만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옷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옷의 재질이라든가 막 태가 나냐 안 나냐는 아. 그런 류의 것들을 세세하게 살피려면 조금 더 기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조금 정교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전돼야 될 소지가 있고요. 뭐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편리성 측면에서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임 기자님이 되게 어려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뭐가 어울리는지를 네네, 못 고르셨잖아요. 판단을 못하겠어요. 네. 그런 문제가 앞으로 그 인공지능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의 취향을 누군가가 계속 학습을 했다면 나의 취향에 맞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미 또 그런 서비스가 일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 아마존의 인공지능 그 비서 알렉사에 그 카메라를 탑재한 에코룩이라는 서비스인데요.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에 미국에서 네. 200달러에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네. 소비자가 그 전용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자기가 옷을 한 두세 벌 정도 입고서는 그거를 찍어서 업로드하기만 하면은 인공지능하고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그 상품에 대해서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네네. 평가해주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뭐 이런 옷끼리 서로 스타일링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션 뷰티에서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소비자의 다양한 경험 데이터가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대량 생산의 시대가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품이 너무나 대동소이해지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남과 다른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과정이 좀 쿨하다든지 그러니까 상품 이외에도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찾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은 운동화라고 하는 그런 상품에 집중을 해서 명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소비자한테 그런 것들을 어떤 판매하고 제공을 했다면은 지금의 시대는 운동하다라는 동사적 관점에서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다양한 디지털 경험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로 그 뉴욕의 나이키 그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면은요. 네. 그 소비자가 직접 운동화를 신고 디지털 스크린 숲속을 뛰면서 한번 나의 착용감을 또 테스트해 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뭐 농구를 해 본다든지 또 이런 어떤 경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Z세대라고 그러죠? 네. 그 새로운 세대들. 세대요. 저희 세대는 Z세대라고 해야 돼요. 그 디지털에 익숙한 친구들. 그러니까 90년대에 태어나고 200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이 친구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죠. 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맞아요. 물건의 결과보다는 그 물건의 과정. 그래서 회사가 뭐 얼마나 매출이 크고 이런 거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얼마나 도덕적인 회사냐. 이 회사가 이익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에도 또 초점을 맞춰주는 세대라서 이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게 요즘 상품의 트렌드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저희가 계속 패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또 방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션에 또 관심이 있지만 뷰티에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뷰티도 이게 해마다 트렌드가 좀 있죠? 네, 트렌드가 있는데요. 2019년에 이제 SS 뷰티 트렌드는 단연코 뭐라 해도 내추럴 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얼굴의 윤곽을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오똑한 콧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한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맞아요. 코 옆에 막 까맣게 네, 칠하고. 까맣게 칠하고 얼굴 이제 가상자리 부분을 이제 좀 윤곽을 강조하는 깎고. 그런 네, 메이크업인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지면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그 표현하는 그런 그 글로우 하면서도 어떤 수채화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수채화 메이크업. 사실 말은 쉬운데 그걸 또 받쳐주려면 또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지가 하얘야지 거기에 네. 수채화를 그리는 거잖아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지도 좀 중요한데 궁금해요. 정문 씨는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아, 요즘 111팩 해요. 111팩. 네, 그 요즘 이렇게 뽑아 쓰는 마스크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스킨 로션 대신에 예전에 111팩하고 다르네요. 예전에는 하루에 소주팩 하나씩 이렇게 정말 부활 못하고 대화하기 힘드네요. 자, 2019년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퍼스널라이즈드 뷰티 서밋 이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뷰티의 미래가 맞춤형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패션 뷰티도 맞춤형 상품으로 진화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맞춤 제작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 뷰티라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책임지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 제작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신체 치수를 잰 뒤 딱 맞는 신발이나 의류를 만들어주던 과거와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개인별로 최적화된 예측과 추천을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죠. 이처럼 미래에는 누구나 맞춤형 뷰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할 만하죠. 지금까지 곽덕이었습니다. 네. 화장품 회사에서도 맞춤형으로 아예 화장품을 만들어서 파는 맞아요. 게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는 파운데이션 이제 컬러를 자기 피부랑 뭐 맞는 게 없는 경우도 있고 찾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즉석에서 이제 찍어보고 컬러를 조합해가지고 만들어 에센스도 자기가 고르더라고요. 몇 개 성분을 골라가지고 만드는 뭐 어떤 그런 매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파우치를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져와는 봤는데 나 실제 쓰신 거예요? 네, 제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앵커님의 이템 한번 네. 볼까요? 실제로 제가 매일 쓰는 화장품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자기 피부에 맞는 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난다든지 또 화장이 제대로 먹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한번 실제적으로 테스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평상시에 아나운서님 피부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건조한 편이에요. 아. 그래서 건조함과의 어떤 싸움이라고 해도 저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지성인이냐 건성건성인이냐 피부에 해보도록 지성인이냐, 하겠습니다. 지성인이냐 건성인이냐 네 들어왔네요. 네 결과치가 나오는데요. 아 궁금한데 어떻게 나왔을지 두구두구 지금 피부 속에 수분 지수가 굉장히 건조한 걸로 지금 그렇죠.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건조한지도 나와요? 지금 35% 정도
50%가 건조하다라고 나오는데 50% 이상 넘어야 보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성만 메마르신 줄 알았더니 피부도 네, 메마르셨어요. 피부에 안 맞으면 사실 엄청 고생 많이 하잖아요. 뭐 한 번 막 피부 뒤집어지면 그게 가라앉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그거에 맞는 화장품을 쓰면은 뭐 이건 거의 나만의 뭐 피부과 의사 선생님처럼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부를 측정을 해보고 이제 자신의 피부 상태를 좀 알았다면은 그 화장품 리뷰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앱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가 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리뷰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이제 선택할 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연주의 화장품이라고 해서 다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고. 그 자연주의라고 하는 그 자연의 성분이 나한테는 또 오히려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자신한테 맞는 화장품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뷰티 산업과 기술이 만나면 그 경제적 가치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네, 글로벌 뷰티 시장 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치면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원 이상이죠. 우리나라도 세계 시장에서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거의 13조가 넘는 그 뷰티 관련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고 또 그 벤처 기업들이 개발해낸 기술들을 또 인수하고 이런 테스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 도입에 좀 발벗고 적극 나서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이겠죠. 아무래도 이익이 더 많이 창출되고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화장품 뷰티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개개인마다 다른 거를 누가 더 잘 맞추느냐의 게임일 수도 있어요. 데이터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요소다라고 계속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이 데이터를 잘 쓰는 걸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피팅 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피팅룸에 들어갔을 때 뭐 옷 여러 개 골라갖고 들어가잖아요. 그중에서 뭐 하나만을 골라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제품들은 왜 안 샀느냐? 왜 우리 회사 제품이 거기에서 선택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아는 기업과 모르는 기업은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나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면 수요를 예측하는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사실 대량 생산 방식이 되면서 똑같은 제품을 미리 많이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두고 파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운이 나빠서 유행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은 이제 못 팔려서 많이 쌓여 있어서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은 운이 좋게 유행은 맞췄는데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서 뭐 완판, 뭐 품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더 만들면 더 팔았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손해를 본 거니까 이런 예측을 하는데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기업의 이윤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국의 한 패션 회사의 경우는 VR을 활용해서 FW 패션쇼를 열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패션 뷰티 산업에서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거로 예상되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세계 주요 백화점과 함께 바이플러스라는 VR 스토어를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VR 기기와 가상 스토어 플랫폼만 있으면 사실 세계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 가보고 싶은 그런 백화점이나 매장을 가서 가상으로 또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상품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이제 가트너 심포지엄이 열렸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2017년 이후에 주목해야 될 10대 기술 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들입니다. 2020년이 되면은 1억 명 이상의 소비자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쇼핑을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현재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결합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이 현실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뭐 VR이나 이런 가상현실이 다 대체할 수 있을까 하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옷 같은 경우 실제로 만져보는 거하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피부에 닿는 소재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뭐
결국에는 한 번은 봐야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완전한 가상현실보다는 현실에 무엇인가를 더 씌워주는 증강현실이 앞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이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이거든요. 시장이죠. 예, 네. 사실은 어쩌면 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큰 시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신기술 이렇게 여기에만 몰입돼 있는데 신기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채워준다면 이건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규격화하고 사이즈를 표준화한다고 하더라도 네. 달라요. 뭐 엑스라지 그럼 다 똑같나요? 아니에요. 달라요. 맞아요. 누구는 어깨가 커서 엑스라지고 누구는 뭐 팔이 길어서 엑스라지고 이러는데 이런 차이점을 기계가 다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해보는 그 감도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하지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분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가 아이디어의 싸움이 서로 보완을 해주는 그런 그렇죠.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토 서비스라고 해서요. 그런 오프라인과 오토 온라인의 경계를 심리싸게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패션 온라인몰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가이드숍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따로 열어놓고요. 고객들이 이제 거기에 와서 옷을 입어보고 여러 개를 입어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거기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자기는 그냥 집으로 오면은 집으로 이제 그것이 배달해 오는 그런 사실 서비스예요. 입어만 보고 안 사기 미안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좀 덜어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패션 뷰티 매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매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임팩트 마케팅식으로 직원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뒀고요. 본인들이 뭐 편하게 입어보고 이런 시스템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매장 자체 컨셉도 약간 자신만의 옷장 같은 느낌으로 만들게 됐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보통 놀러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짐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물건은 다음날 아침에 배송해드리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인 매장이다 보니까 옷 고르면서도 되게 부담도 없고 스타일도 특이해가지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야말로 신개념, 무인 매장인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되게 그냥 회사 입장에서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벌씩만 딱 놔두면 되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껏 부담 없이 입어볼 수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또 벗어놓고 하는 그런 옷들에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에 의하면 그렇군요. 의외로 많은 것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세균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남이 입어본 옷을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새 옷을 입어보는 옷은 따로 두고 있고. 온라인으로 새 옷을 주문하는 것도 어떤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생적이기도 이런 이제 신개념 언택트 매장이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또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 언택트 매장을 통해서 인건비를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약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변화가 좀 일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2017년인가요? 그 대화형 섬유를 이용한 스마트 자켓이 출시됐거든요. 이 스마트 자켓은 그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이제 명령을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또 이런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간 스마트 자켓이 또 새롭게 출시되면서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스마트 자켓에 음성인식 결합시키면 그러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전기 올려, 100개 내려, 전기 올리지 마.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옷이 알아서 이렇게 막 반응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가능한 건가요? 지금 하시는 아니 옷이 움직여주는 것까지 한다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모터를 안 달았네. 아 네 모터를 달아야죠. 아니요 옷 움직여요. 아 움직여요? 아 지금 다파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군복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아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나요? 사실은 옷은 아니에요. 옷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와이어 장치들이 막 돼 있는 건데 겉에서 보기엔 그냥 옷인 거죠. 그랬을 때 얇은 기계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행군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행군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부상 입었을 때 후송을 자기가 스스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 여기에 결합된다면 어떨까라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전쟁터에서 다쳤을 때 도망쳐 이렇게 얘기하면 옷이 이렇게 알아서 그러면 완전 닥터 스트레인지의 망토처럼 그렇죠. 막 데리고 막 어디 피신시켜주는 참 상상 속 일들이 실제로니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처음에 스마트 자켓 이야기를 딱 처음 들었을 때 든 생각이 이거 내가 뭐 음식점 같은 데서 잘못 벗어났다가 누가 가져가거나 옷이 바뀌면은 뭐 내 정보가 새나가거나 뭐 해킹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또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스마트 자켓 자체가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시된 자켓이거든요. 자전거 타면 전화 받기도 힘드니까 네네. 아무리 블루투스가 있어도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편리함이 좀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웨어러블 쪽의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예요. 그렇죠. 옷이 열을 낸다든가 뭐 안에다가 이렇게 열선 같은 걸 깐다든가 이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스위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휴대용 배터리를 따로 어디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연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채로 세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웃도어 자켓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맞을 수 있고 한데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가 넣으면 옷이 이렇게 쭉 처집니다. 그렇죠, 천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문제부터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배터리 기술 발전이 그렇게 빨리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미래에 좀 어떤 옷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옷이 두꺼웠다가 얇아졌다가 뭐 이런 것도 좀 그것도 괜찮겠네요. 온도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옷은 아닌데 침낭 같은 것들은 개발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자기가 원하는 온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발로 이불 차는 일도 없겠네요. 또 뭐죠? 어떤 맥락이? 뭐 너무 덥거나 하면 애들이 발을 차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 기자님은 어떤 옷?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또 출장도 자주 가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 옷을 그 꾸려가지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싸는 거 특히나 이제 출장이 일주일 이상 된다고 하면 이 속옷을 그만큼 숫자대로 또 가져가고 여벌 가져가고 하면 그게 이만큼이거든요. 만약에 속옷을 정말 휴지나 티슈 뽑듯이 뽑아서 입을 수 있는 아주 얇고 가벼운 옷이 있다고 하면 뽑아가지고 입고 뽑아가지고 갈아입고 세탁 부담도 없고 네, 세탁도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편리함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옷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과정이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만히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벌써부터 귀차니즘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와서 입혀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대에서 내가 한 바퀴를 굴러요. 그러면 이렇게 옷이 쓱 그건 멍성말이 아닙니까? 멍성말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착착 이렇게 입혀지면 안 되나? 그런 기술은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정말요? 말만 하면 다 연구되고 있어요. 연구실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사이즈가 자기에게 맞춰지는 옷인 거죠. 예전에 그 백스 더 퓨처인가요? 거기에서 거기 이제 팔 길이라든가 그럼 자르르 맞춰지고 신발도 싹 맞춰지고 이랬잖아요. 그런 시제품들도 있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입고 다니기에는 너무 부가 장비가 많아요. 아까 뭐 배터리도 비롯해서 그 열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사이즈에
그냥 입으면 그냥 차라락 맞춰지는 이런 옷. 너무 좋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이제 기존의 웨어러블 그 스마트 기기는 사실 투박해서 저희가 입고 나가면 참 예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멋을 가미한 그런 이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별로 튀지 않는? 네. 태양열판을 이용해서 이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태양열 바람막이 같은 건데요. 그 안에 이제 옷 안에 에너지 충전소가 있어가지고요. 그 휴대폰을 넣으면은 2시간 안에 충전이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주인을 이제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자동 주행 슈트 케이스가 있어요. 아, 저 컨셉 영상 본 적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가방과 주인이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은 팔찌가 진동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소환하기 기능을 2번 눌리면은 이제 가방이 주인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분실할 이유도 없겠네요. 그렇죠. 분실할 염려가 없고 손은 자유롭고 예, 두 가지 일거양득이죠. 스마트 캐리어 같은 경우에 문제점은 또 배터리인데요. 이 비행기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화물로 붙일 수가 없고 맞아요. 자기가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에는 무게를 스스로 재준다거나 하는 캐리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리어가 비행기 안에 수화물로 붙이려면 배터리를 또 빼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리튬이온이기 때문에. 네. 자, 다양한 산업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패션 뷰티 업계에서도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기도 했다면서요? 네, 대표적인 게 가죽일 거예요. 가죽 점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죽들이 인조 가죽으로 뭐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 그럼 또 느낌이 좀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를 배양을 하는 거죠. 세포를 배양해서 그 가죽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가죽. 동물의 어떤 동물 해치지 않고 네네. 가죽만 네. 실험실에서 가죽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핸드백 가방 거기에 있는 소재들도 그 버섯을 이용해서 버섯 균사라고 하죠. 그런 거 배양을 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환경 문제 하면은 좀 과대 포장만 줄여도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화장품을 사거나 뭘 사거나 항상 이따만한 데에 담아주는데 버리는 게 반이에요. 네, 열어보면은 되게 작거든요. 이케아에서 만드는 플랫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포장을 딱 펼치고 나면 포장지로서의 기능을 다 마치고 나면 착착 접어가지고 버릴 수 있게 재활용 쓰레기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케아가 이걸 만들기 전에는 스티로폼 같은 걸 소모했는데 그게 매년 소모하는 양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절반쯤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이걸 빨리 바꾸는 이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패스트 패션이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스파 브랜드, SPA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대중적인 인기 뒤에는 또 불편한 진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석유 산업 다음으로 어떤 폐기물이나 공해의 주범이 패션 산업이다라는 이제 오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경부가 조사를 해보면은요, 연간 한 7억 벌 정도의 의류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맞네요. 그리고 이제 H&M 아시잖아요. 네. 여성분들 네. 많이 사 입는데 H&M 같은 경우도 연간 생산량의 한 43억 원어치의 옷이 팔리지 않고 바로 그냥 폐기된다고 합니다. 나 주지. 네. 43억 원어치 옷 폭탄을 그냥.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 1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공유 서비스 그런 것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옷장에 보면은 사실 안 입는 옷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 입는 옷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한다든지 또 대여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도 챙기는 그런 어떤 패션 쉐어링 플랫폼들이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감하게. 그러고 3년째 입는 옷이 있어요, 그중에. 그러니까요. 자, 4차 산업 혁명 시대, 뷰티 패션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뷰티 패션 이런 건 디자인의 영역이다 또는 뭐 스타일링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제품이 스토리를 갖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스토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커스터마
커스터마이징 시대가 보편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가 디자인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셔츠라든지 신발, 내 피부에 맞는 그런 어떤 화장품, 나만의 화장품을 뭐 챗봇이나 또 AI 인공지능과 상담을 통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시대가 이제 보편화될 텐데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이제 옷들을 수제 맞춤으로 제작했던 그런 시대가 기성복 100년의 시대를 거쳐서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패션에 있어서의 이 앞으로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그 큐레이션과 공유와 환경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큐레이션은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으니까 그걸 좁혀주는 선택 컨설턴트, 맞춤형 큐레이션 뭐 이런 기술들이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계속 나와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공유 같은 경우에는 소확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소확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이 내가 비싼 물건을 내 돈 주고 완전히 소유를 하는 것보다는 잠깐 빌려서 썼다가 또 다른 걸로 쉽게 바꿀 수 있고 이런 문화도 이제 번지게 네.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문제는 우리가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페트병 때문에 비닐봉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의 거의 대부분이 합성 섬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를 한번 돌릴 때마다 합성 섬유가 바스러지면서 나오는 그 섬유의 개수가 거의 100만 개 가까이 되는데 한 벌랑 이게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만 환경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게 아니고 실제로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소재를 바꾸고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환경의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더욱 다채로워질 미래 사회 뷰티 패션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사실 녹화 전에는 우리 한 박사님이 좀 걱정하셨어요.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먼저 한 줄평 좀 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페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패션에 대해서 테러 공포를 느끼는 이런 계속 마음고생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미래의 뷰티 패션은 바로 큐레이션 서비스다. 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가상 피팅 저거 들고 가실 것 같아요. 네, 아유, 어떻게 저 노끈 같은 거 묶어가지고 지고 가시려고 네, 지게 좀 주십시오. 자, 우리 교수님은요? 네,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 너무 흔하게 하는데요. 이런 하이테크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는 오히려 사람의 감성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하이터치 서비스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감성을 좀 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하이터치 위에를 이렇게 누르는 하이터치. 아, 저 감성은 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감성이 건성입니다. 네,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과학의 참 재미를 선사하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스마트 시티에 만약에 산다면은 아침에 AI 비서가 저를 우아하게 깨워주면 일어날 시간이야. 아, 그걸 바꾸고 싶은데요. 최적의 공유 차량 서비스로 교통 체증 없이 이동하고 간단하게 생체 인식으로 커피 한 잔 딱 테이크아웃해서 기분 좋아하고. 이런 삶. 광고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로 이주하세요.